예술 낯가는데요. 명수야. 다 오고 있다. 나 철식 오고 나 딱 맞는 거. 선주골 나이가 되지. 예술 낯가는데. 한번 일 좀 하겠습니다. 자, 안녕하십니까. 저는 부산 외국어대학에 있고요. 사진 비평하고 있는 이광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보고 우리 김남진 관장이 사회를 좀 보라고 금방 저도 들었습니다. 그런데 저는 직업상 이렇게 많은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많이 떨리지가 않아서 준비 없이 그냥 두서 없이 될 수 있으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진가 정진호의 서울 걷기 그 오프닝 세레머니와 함께 1년 6개월 동안 해온 다큐멘터리 사진가가 찍은 풍경 18개월 동안 그 하는 마무리 짓는 18번째 정진호 사진가의 전시입니다. 그래서 책도 나왔고 해서 출판 기념회를 동시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사진가 정진호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안녕하십니까. 한 말씀. 전 말주문이 없어서 많은 분 그렇고 이런 졸작을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해준 김남진한테 고맙게 생각하고요. 저를 아는 모든 동료들 감사합니다. 예, 다큐멘터리 사진가가 지금 풍경 18분인데 지금 얼른 보니까 언뜻 보니까 17분 정도 오신 것 같아요. 사진가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맨 처음에 했던 그 신동필 사진가 신동필 씨 치고 인사하시고 짧게 한마디 하십시오. 예, 김상훈 씨입니다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김재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니, 이왕이면 저는 어떤 사진을 찍었고 책에 저 어떤 사진이 제가 주인입니다 말씀을 하세요. 예, 저는 김상훈이라고 하고요. 사진 집에서 살기 품은 풍경이라고 전쟁터에서 찍은 풍경 사진을 실은 사진가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스포를 갔다는 게 딱 전세 그 정도 돼요. 저는 지금 전 세계 걸어 다니면서 사진 찍고 있고요. 걷는 사진 작가로 보면 김재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짧게 너무 짧다. 아니 사람이 많은데 짧게. 아 괜찮아. 네. 크게 말씀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검은 땅의 흥국민 사찰 박병근입니다. 만나서 계속 봤고요. 하여튼 요번에 그 제가 이렇게 정신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많이 여기서 좀 배우고 그런 것 같아요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KBS 텔레비에 나온대요. 네, 저는 김문호입니다. 여기 책 영광스럽게도 맨 앞에 실어주셨어요. 웨스트랜드라는 풍경화로 이번에 보여드렸는데요. 뭐 부족하지만 우리 관장님이 또 좋은 공간 내주시고 그래서 전시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. 또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을 알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부잘것 없지만 부잘것 없는 사진이지만 책이 부잘것 없는 게 아니고요. 좋은 책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빚을 내주신 이주상 대표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. 아무쪼록 하여튼 여기 오신 분들은 일당 100으로 사셔가지고 우리 사진계가 더 이상 팔리지 않는 사진책이 아니다 이걸 좀 증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임종진이라고 합니다. 173페이지부터 이렇게 끼어있는 사진들이 보여요. 국내외 좀 여러 나라를 잠시 떠돌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만났던 그 땅의 아름다움에 대한 모습들을 가지고 전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.
저는 151페이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그쪽에 여기서 전시도 하고 이렇게 책을 내고 연말에 이런 자리를 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. 본인 성함을 얘기하세요. 제 이름을 안 했습니다. 이규철입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예, 신동필입니다. 이게 그 작년이네요. 벌써 작년 4월 달에 다큐멘터리 사진과 지금 풍경사진 한번 좀 전시해보자.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했었는데요. 너무 쉽게 했던 것 같아요. 저 뒤에 이렇게 쟁쟁한 사진가들이 와갖고, 마지막 사진가들까지 전시하시고, 또 사진지까지 나와가지고, 저 역시 대단히 기쁘고, 같이 한 그 동료, 그리고 선배 사진가님께 감사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사진가 정진호 서울 걷기 전시하고, 다큐멘터리 사진가가 지금 풍경 작가들을 다 만나봤습니다. 다음 순서는 뭐 짧게 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발적으로 나와서 아무나 좋습니다. 우와, 정진호 사진가의 첫 개인전이자 본인은 희망하시기를 마지막 전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. 누가 축하 한 말씀 와서 해주십시오. 평소에 사람 대인관계를 나누면요, 스페이스 22를 잘 이렇게 운영해 주시면서 이렇게 그 사진도 이번에 찍으신 거 보니까 너무 꼼꼼하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작업을 하신 내용이 라이카에 쪽팔리지 않게 잘 하신 것 같아서요, 나오고 싶었습니다. 사진들 꼼꼼히 봐주시고, 예, 스페이스 22도 꼼꼼히 들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1점 반. 노래. 자기 소개하시죠. 예. 아, 뭐가 또? 네, 김지연입니다. 그 몇 월에? 아, 작년 12월에. 12월달. 네, 12월달에 전시했고요. 주로 뭐 연변에서 탈북자들 만났을 때, 그리고 고려인들, 일본 지진 났을 때, 뭐 이때 이제 다큐멘터리 사람 위주로 해서 이제 책을 냈었는데. 풍경사진이 무칠병 했는데 좋은 기회에 또 전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광대 자리에 함께 해서 고맙습니다. 그 절사진을 찍었고요. 네, 절사진 가지고 전시를 했어요. 사진가 하진원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출판기념 사진작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. 많이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기 소개 무슨 사진 했는지 노래 아, 예, 저 사진가 이한구입니다. 그래서 죄송하고요. 그 다큐멘터리 사진가가 찍은 풍경사진의 릴레이에서 저는 청계천 사진을 전시했습니다. 반갑습니다.